자, 131번부터 140번까지 자, 리딩의 네 번째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트 5 중에서 마지막 구간이죠. 아무래도 집중력도 이제 좀 떨어지고, 그리고 또 난이도도 올라가요. 문제 난이도도 뒤로 가면 갈수록 좀 올라가기 때문에 뭐 최근에는 물론 이제 뒤쪽에도 굉장히 쉬운 어형의 문제들이 포함되는 경우가 일부 보입니다만, 그래도 전반적으로는 난이도가 제일 높습니다. 마지막 10문항의 구간이. 그래서 여러분들 문제풀이 할 때는 집중력이 쉽게 떨어지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 1번부터 풀이하지 말고 1번부터 풀이를 하다 보면 지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학생들은 차라리 30번대를 먼저 풀고 그 다음에 20번대를 풀고 그 다음에 10번대를 풀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1번대로 가는 것이 또 효과가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학생들로부터 직접 받은 피드백이에요. 그렇게 한번 해봐봐. 네가 집중력이 그렇게 없다니 그렇게 하면 되겠다. 이렇게 좀 제안을 좀 해봤더니 학생이 시험 보고 와서 선생님 그렇게 봤더니 좀 느낌이 좀 새롭고 굉장히 좋던데요. 이렇게 얘기하는 학생들이 있더라고요. 자, 그래서 참고하시기 바라고 여러분들에게 어떤 것이 맞는 방식인지 자, 이제 시도들을 평상시에도 한번 해보세요. 그러니까 모의 테스트를 할 때, 자, 30번대를 먼저 풀어본다든가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해 가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시면 131번부터 바로 시작해 볼게요. ABCD가 품사가 모두 같진 않습니다. 자, A번은 전치사, B번은 전치사. 물론 B번은 일부 부사로 쓰이기도 합니다. 자, C번은 얘는 완전히 부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 문장의 내용을 받아서 그죠? 네. 사용되는 자, 그런 부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단독으로는 못 쓰이고 앞 문장이 있어야 쓰여요. 누구누구가 뭐뭐 했습니다. 따라서 무엇무엇이 어떠어떠합니다. 따라서. 자, 그래서 그렇게 쓰는 부사이기 때문에 자, 요거는 지금 앞 문장의 내용을 받아서 쓰는 부사다. 그래서 우리가 연결부사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다른 말로는 접속부사라고도 얘기를 해요. 접속부사의 접속은 접속사와 전혀 관련이 없기 때문에 이 단어는 부사라고 하는 사실을 정확하게 기억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단어는 매번 강조하죠. beside와 비교해서 전치사로 쓰이면 무엇무엇 이외에도 부사로도 자주 쓰이죠. 부사로 쓰이면 게다가 이런 뜻입니다. beside는 위치 전치사이기 때문에 뭐뭐의 옆에 뜻인데 besides가 되면 그때는 뭐뭐 이외에도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는 지금 빈칸 이하에 뭐가 있어요? 명사가 나와 있잖아요. forecast가. 앞쪽에 형용사 이런 거다 필요 없어요. 자, 그러면 이 자리는 전치사 자리입니다. 그러면 일단 C번은 완전 소거하고 D번은 이렇게 소거를 하면 되겠죠. 됐나요? 자, 그러면 이제 이거는 그 예외를 나타낼 때 쓰는 전치사잖아요. 누구누구 빼고 이런 뜻이고. Beyond는 범위를 나타내죠. 자, 뭐뭐를 넘어서 이런 얘기 아니에요. 자, 또 위치 장소를 나타낼 때도 자, 어때요? 어디요? 산 너머에 이렇게 얘기할 때 beyond를 쓰는 거 아니에요? D번의 besides는 추가할 때 쓰죠. 뭐뭐 이외에도 이런 뜻입니다.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빈칸에는 어떤 전치사가 들어가는 게 좋을까요? 저는 이제 forecast가 딱 보이자마자 냄새가 나는데요. forecast는 예상이잖아요. 예상을 넘어서 갔다. 이렇게 보는 게 맞겠죠? 자, 그게 맞는지 확정해 볼까요? release가 명사로 쓰였습니다. 공개. 자, newest IPC cellphone이에요. 그래서 새로운 어떤 휴대전화의 공개, 출시 이후에 매출이 어떻게 됐을까요? 예, 갔어요. 갔는데 어디로 갔어요? 사람들의 예상을 넘어갔습니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자, 요거는 beyond가 정답이 되는 것이 우리의 예상대로 맞았습니다. 보통 자, go over 다음에 once가 나오고 누구누구의라고 하는 once가 나오고요. expectation이 제일 많이 나와요. 자, 근데 이 over 대신에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뭘 써도 되죠? go beyond를 쓰셔도 된다는 얘기예요. go beyond one's expectation이라고 하면 자, 누구누구의 자, 기대 예상 이런 것을 넘어서게 되었습니다라고 하는 의미로 자, 자주 쓰이는 어구니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네요. 자, 이번에는 expectation 대신에 뭐가 왔어요? 비슷한 단어죠. 자, 예상 대신에 그죠? 예, forecast, 전망이라고 하는 단어가 왔습니다. 참고로 forecast도 동사와 명사의 동일형이니까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자, 그럼 그 전망 앞에 이제 몇몇 단어들이 와 있죠. 낙관적 전망인데요. 자, even이라고 하는 단어는 어때요?
The most optimistic forecast가 되니까, 그렇죠? 가장 낙관적인 그런 전망, 그죠? 조차도 어떻게 됐습니까? 예, 넘어서 갔다. 이렇게 번역하면 되겠네요. 이해되셨나요? 오케이. 자, 그러시면 131번 마무리 짓고요. 2번으로 갑니다. 자, 이번 문제는 ABCD의 선택지가 모두 부사입니다. Thoroughly, 철저하게, accordingly는 그에 맞추어, 그에 따라서. 이런 것이 바로 연결부사예요. 아니, 그 철저하게 임무를 완수하세요 라고 하면 철저하게는 뭐 다른 걸 받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이거는 그에 따라서, 그에 맞추어 이런 뜻이기 때문에 그가 뭔지가 있어야 답을 쓸 수 있는 거거든요. 이해되셨어요? 오케이. Diligently는 부지런하게, primarily는 주요하게 그런 뜻입니다. 자, 그러면 앞쪽부터 한번 가보도록 할까요? 이유가 나와 있네요. 어디까지? 여기까지 이유가 나와 있어요. 자, 그래가지고 이유가 바로 뭐예요? 각각의 팀 멤버가 자 brings, 가지고 오죠. 자, 다른 그런 어떤 세트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세트는 뭐 말 그대로 하나의 세트 알죠, 여러분들? 그거예요. 다른 세트의 기술과 경험을 갖다가 가지고 오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각자의 재주가 다 다르잖아요, 팀 멤버들 간에. 그래서 그 사람들이 다른 기술과 자 그 다음에 경험들을 갖다가 팀에 가지고 오겠죠. 그죠? 예. 근데 그 기술들과 경험들이 어떤 것들이에요? 자, 그들로 하여금 more or less successful with ER와 관련해서 completing sales. 아, 그래서 매출을, 그러니까 판매를 완료시키는 것과 관련해서 더 성공적이게 하기도 하고 또는 덜 성공적이게끔 그렇게 허용해주는 게 바로 뭐예요? 그렇죠. 다른 세트의 기술과 경험이란 얘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더 성공적이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덜 성공적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세트의 기술과 경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각각의 팀 멤버가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유예요. 그것을 팀에 가지고 온다라고 하는 것이 이유입니다. 자, 그래서 어떻습니까? 연말 보너스는 자 어떻게 되죠? 주어질 건데 자 어떻게 주어질까요? 그렇죠. 그에 따라서. 다시 말해서 경험과 기술, 그들이 가진 경험과 기술에 따라서 그에 따라서 맞추어서 자 제공이 될 것이다. 이렇게 되는 게 맞다는 거죠. 자, 이해가 되셨어요, 여러분들? 오케이. 자, 그래서 요 accordingly는 문장의 꼬랑지에 있지만 뭘 받았어요? 그렇죠. 이것, 이러한 상황에 맞추어서 됐습니까? 어떤 원인이 있는데 원인이 되는 그 상황에 맞추어서 자 제공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단 말이에요. 자, 이해되셨어요? 오케이? 자, 그래서 정답은 B번이 되겠습니다. 자, 연결부사는 앞문장의 내용을 받아서 내용 구성이 되는 부사이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이 특히나 조심하셔야 되고요. 요 아이는 보통 어디에 많이 쓰여요? 요 앞부분에 주로 이제 많이 쓰이는데 자, 문장과 문장 사이에 주로 오는 경우도 많아요. 근데 지금 꼬랑지에 지금 왔습니다. 부사니까 뭐 문장 꼬랑지에 와도 크게 하자가 있을 것은 없지요, 사실은. 자, 거기까지. 자, 그리고 award는 또 명사, 동사, 동일형인데 award는 원래 어원 자체가 누구누구에게 뭐뭐를 상으로 줄 때 씁니다. 근데 이제 현대 영어에서는 그냥 give의 뜻으로도 많이 쓰이니까 참고하시기 바래요. 됐습니까? 오케이. 33번입니다. ABCD의 선택지가 모두가 다 자 ED 혹은 형용사형 어미로 돼 있고 자 여기는 지금 형용사 자리가 맞나 봐요. 그러면 그죠? 그렇게 되면 자 결국은 자 left가 동사가 아니고 will be가 동사라고 했을 때 요거는 뭐란 얘기예요? 또 이렇게 묶이는 거죠. 문장의 맨 앞에 나오는 명사는 무조건 주어라 그랬으니까 A 아니면 B 둘 중에 하나가 이렇게 된 거고요. 자, 요렇게 돼 있는 거예요. 남겨져 있는 이런 얘기죠. 자, 그러면 뒤쪽에 형용사가 왔다는 건 뭘 의미합니까? 그렇죠. 이 leave가 오형식으로 쓰였다는 거예요. 자, 정답과는 관련이 없는 정보지만 여러분들 눈여겨서 봐두세요. A를 어떠어떠한 상태로 방치하다, 남겨두다의 패턴입니다. 이해됐습니까? 오형식 동사 기껏 해봐야 한 많이 잡아봐야 한 4, 50개밖에 안 되는데 그거 못하시겠어요? 지금부터 하나씩 나올 때마다 leave가 오형식으로만 쓰인다는 아니에요.
근데 leave 안에 오형식의 패턴도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됩니다. 동사가 복잡한 것 같지만 사실은 4형식과 5형식 동사는 개수가 몇 개 안 되기 때문에 나올 때마다 하나씩 익혀두시면 금세 여러분들이 잘하실 수 있어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얘네들이 이 주어가 어떻게 돼요? 이런 상태로 남겨져 있었던 거예요. 결국은. 이해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어떤 상태로 남겨져 있었을까요? left가 이제 분사가 돼서 자, pp가 됐죠? leave, left, left니까 수동의 구조를 갖추니까 목적어가 빠져서 뒤에 형용사 보호만 남아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런 상태로 남겨진 뭐뭐뭐의 해석만 할 줄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시면 이제 결론이 이제 거의 나가고 있고요. 수화물과 개인적인 어떤 아이템들 있죠?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물품들이에요. 자, 그것이 confiscated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by security personnel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공항에 이런 상태로 남겨진 아이템즈가 confiscated 된대요. confiscated는 뭡니까? 아니, 문맥에 맞춰서 해석하세요. 단어 모르면. 보관됩니다. 등등등. 알겠죠? 그래서, 자, 보안과 관련된 personnel, 직원 있죠? 자, 보안 직원들에 의해서 어떻게 된다? confiscated. 보관된다는 좀 그런데? 압수된다. 어때요? 됐죠? confiscate라고 하는 단어가, 자, 압수하다의 뜻입니다. 이런 단어는 별표를 반 개만 드릴게요. 그다지 그렇게 토익에서의 쓰임새가 높지는 않은 단어입니다만 그런 단어들의 경우에 뜻을 모를 가능성이 높고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유추 능력이 굉장히 요구되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지금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어떠어떠한 물품들이 보안 직원에 의해서 confiscate가 될 예정인데 어떤 제품인가요? 어떤 물품일까요? ineligible은 말이 안 되는 것이 eligible 자체가 보통 사람을 형용사를 주로 수식해서 자격요건이 되는 적합한의 뜻이에요. 알겠죠? 적합한 절차일 때는 eligible을 못 씁니다. 그래서 명확하게 사람이라는 것을 명확히 하시고 따라서 in이 왔으니까 반이어의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죠. 자, 부적격의 자격요건이 없는 그런 뜻입니다. 자, B번으로 가시면 이것은 환불이 되지 않는 그런 얘기예요. 자, 자, 세 번째는 중단된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해보세요. 얘는 사람 명사를 설명하는 거니까 자, 이런 상태로 남겨져 있는 물건이잖아요. 알겠죠? 그러니까 이 물건이 이런 상태로 남겨져 있다의 개념이니까 물건을 설명하는 단어로 적절치 않고요. 자, 그 다음에 환불이 불가능한 채 남겨져 있는 아이템이 공항에 왜 나옵니까? 자, 또 중단되고 생산 중단된 그런 상태로 남겨진 그 수화물이 어디 있어요? 자, 그러니까 결국은 방치된 상태로 남겨진 그런 아이템들이 이 사람들에 의해서 보관됩니다라고 번역하셔도 상관없어요. 알겠죠? 자, 압수하다의 의미를 정확하게 몰라도 답을 낼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이거 없으면 잇몸으로라도 살아야죠? 자, 그런데 confiscate는 다시 한번 자, 압수하다의 뜻이라는 점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오케이. 33번 문제 마무리 짓고요. 34번입니다. 자, 34번은 A, B, C, D의 선택지가 품사가 서로 같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요거는 또 3초짜리 문제죠. 바로 앞에 apostrophe S가 보이고 관사가 보이고 전치사가 보여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뭐가 나와야 돼요? 명사가 나와야 되는데 선택지 중에 명사처럼 생긴 거 누구밖에 없어요? D번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아주 간단하게 우리가 D번에다가 답을 쓸 수 있는 문제예요. 자, 정답 해설은 여기까지면 자, 됐고 30번 때 문항치고는 굉장히 사실은 고마운 문제입니다. 자, 정답 냈죠? 자, 근데 요거는 이제 설명이 좀 추가적으로 필요한 선택지인데요. market이라고 하는 단어는 동사로만 쓰진 않아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시장이라고 하는 뜻과 내다 팔다의 뜻이 있죠. 타동사입니다. marketability는 그래서 무슨 뜻이에요? 이거는 시장성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시장성이 있다 없다. 알죠? 자, 그래서 그 의미까지도 함께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시면 선택지에 대한 뭐 분석도 다 마무리가 다 됐고요. 그럼 해석하고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콤마가 어디까지 나와 있어요? 그렇죠. 문제가 대빵 길었는데 3초면 되는 문제였단 말이죠. 자, 그러니까 언제? 요때 누가? 바로 중역들이 뭐 했어요? 시작했습니다. 뭘 시작했죠? 이거를 시작했어요. 이게 목적어예요, 결국은. 투부정사는
명사 자리이기 때문에 빼도 박도 못하는 명사입니다. 이제 뭐에 대해서 걱정하는 거죠? 제품의 시장성에 대해서 걱정하기로 시작했습니다. 이때 그런 얘기예요. 그때만 여러분들이 지금 정확하게 다시 번역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맞죠? 예. 뭡니까? Several professional athletes. 자, 몇몇 전문적인 그런 운동선수 있죠? 그러니까 프로선수들이. 자, decline. 자, decline은 감소의 뜻일 때는 자동사로만 쓰인다 그랬죠? 이 decline은 사실은 그래서 사전에 완전히 다른 단어로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말로도 밤이라고 하면 night도 의미하고 nuts도 의미하잖아요. 먹는 밤도 의미하고 깜깜한 밤도 의미하죠. 똑같이 스펠이 똑같을 뿐이에요. 자, 그런데 타동사로 쓰이면 무슨 뜻입니까? 거절하다의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decline에 대해서 굉장히 여러분들이 좋은 정보를 많이 가져가시네요. decline이 자동사입니다 라고 하면 decline 1번, decline이 타동사입니다 라고 하면 전혀 다른 decline이에요. 걔는. 자, 그래서 그때는 거절의 뜻이 됩니다. 자, 그리고 감소의 뜻일 때는 명사가 그냥 decline이죠. 그런데 거절의 뜻일 때는 명사가 뭔가요? 자, declination이에요. 이것도 덤으로 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됐어요. 그래갖고 운동선수들이 거절했습니다. 기회를. 어떤 기회예요? 바로 to be the spokesperson for the new light air running shoe예요. 아, 그러니까 새로운 운동화가 라이슈라는 게 나왔는데, 자, 그것에 대변인이 될 수 있는 기회를 거절했을 때, 이거 이상한, 이거 상품 별로 그렇게 호응이 없는 거 아니야? 라고 해서 걱정하기를 시작했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여기서의 스포크스퍼슨은 실제로 여러분들 회사의 공식적인 대변인이 아니고요. 자, 여기는 이제 광고를 하고 홍보를 하는 그런 입장에서의 대변인의 개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공식적으로 자 우리가 사전상으로 알고 있는 개념의 대변인은 아니라는 거 참고로 알아두시고 34번 문제는 마무리 짓겠습니다. 됐죠? 35번입니다. 자, ABCD는 서로 다른 품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빈칸에 뭐가 들어가야 돼요? 거의 명사가 필요합니다. with the 이하에. 자, 그러면 명사 아닌 거 지워보세요. 그렇죠? whichever는 다시 한번 ever를 빼고 나면 자, which라고 하는 아이가 의문사의 지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얘는 지금 앞에 명사가 오고 말고 자식으로를 떠나서 무조건 뒤쪽에 절이 구성돼야 돼요. 안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가시면 either, one another, each가 나오는데요. each라고 하는 단어는 형용사도 되고 명사도 됩니다. 항상 강조하지만 그런데 똑같은 개념이에요. every는 형용사만 되고 명사가 안 된다. 따라서 명사 자리에 every와 each를 같이 주면 each만 답이다. 됐죠? one another는 서로서로. 얘는 각각, either는 둘 중에 하나. 얘도 명사 될 수 있잖아요. 앞에서 해봤잖아요. 형용사, 대명사, 부사, 접속사까지 다 됩니다. 자, 그러면 세 개가 대명사니까 여기다 지금 집어넣어서 말 되는 대명사를 찾아라 라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런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해석 한번 들어가 보죠. 그들이 technically in competition. 기술적으로는 경쟁 상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컨테스트의 참가자들이 어떻습니까? 여기 데이가 바로 컨테스트 참가자들이에요. 컨테스트의 참가자들이 기술적으로는 경쟁 상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떻게 됩니까? 고려됩니다. 그죠? 자, they are considered to work closely. 아, 긴밀하게 밀접하게 일을 하는 거죠. 서로서로가. 됐어요? 서로서로와 긴밀하게 일을 하는 것입니다. 뭐 하는데? To reach a common goal. 그렇죠.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서로서로와 밀접하게 일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할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런 얘기이기 때문에 여기는 지금 서로서로가 들어가는 것이 맞겠습니다. 이해되셨어요? 둘 중에 하나 말이 안 되죠. 자, 그 다음에 각각 안 되겠습니다. 알겠죠? 공통의 목표를 달성하려면 함께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서로서로. 알겠죠? Work closely 라고 하는 것이 그렇죠? 자, 그래서 서로서로와 함께 자, 일을 할 수 있어야 된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135번의 정답은 여러분들 자, C번으로 정하도록 하는데 마지막에 하나만 추가적으로 정보를 드립니다. closely라고 하는 단어는 close와 어때요? 관련이 있을 것처럼 보이죠. 하지만 얘네들은 전혀 관련 없다고 그래. 알겠죠? 자, close가 형용사 부사의 동일형이에요. 가까운 가깝게. 따라서 이 단어도 hard와 hardly의 관계와 같습니다.
자, closely는 close에서 나온 ly가 아니라 우연히 저렇게 생겨 먹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closely의 뜻은 무엇입니까? 면밀하게, 밀접하게. 이런 얘기예요. 자, 공통의 가치를 추구한다 라고 하는 점이 정답의 단서고요. 자, 그래서, 자, 각각 매 한 명 한 명과 다 같이 일한다는 말이 안 되고, 서로서로 모여서, 자, 밀접하게 일한다의 개념이 되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D번에다 답 쓰신 분들은 그런 점을 고려할 줄 알았으면 좋겠다. 자, 여기까지요. 자, 해서 135번까지 다섯 문항을 또 마무리를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다섯 문제만 남았죠? 조금만 더 힘을 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시면 자 화면 바꾸고 자, 분위기 전환한 후에 자, 여러분들 기지개도 한번 쫙 펴시고 자 강의 후반부에서 마지막 다섯 문제를 가지고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뵐게요. 자, 후반부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다섯 문제, 최절정의 자, 문제들이 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선택지 ABCD의 어휘 수준 자체가 마지막 다섯 문제 중에 모든 문제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한두 문항에서 확 높아지는 경향이 자, 있죠. 자, 그런 것들을 이제 감안하시면 여러분들의 집중력도 더욱 높아져야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점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자, 바로 36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6번 문제는 ABCD가 다 형용사예요. subtle. 자, 요거는 지금 B가 묵음이죠. 미묘한 겁니다. 자, 미묘한 거. 자, 예민하고, 자, 굉장히 미묘한의 뜻이죠. 그러니까는 미묘하다라고 하는 건 어떤 뉘앙스냐면, 감지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누가 탁 이렇게 눈을 뜨고, 막 그냥 확 다른 그런 상태가 아니라, 요만큼 다른 거 있죠. 그래서 미묘하고, 감지하기 힘든 이라고 하는 것이 subtle의 기본적인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단어가 이제 확산이 되는데 의미가 계획 따위가 어떻죠? 아, 절묘합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요 단어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 묘라고 하는 단어가 어감인 것 같아요. 미묘하고 절묘합니다. 절묘한 것도 사실은 요만큼 달랐는데 크게 달라지진 않았지만 결과는 큰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 그런 뉘앙스를 가지고 있어요. 사람과 함께 쓰이게 되면 자, 또 어떻습니까? 굉장히 영리한의 뜻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3번의 뜻은 토익이 잘 안 나오니까 1, 2번이라도 미묘절묘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자, distinct라고 하는 것은 distinguish에서 나왔잖아요. 뚜렷한 그런 뜻이 되겠죠. reluctant는 마지못해서 하는 unconditional은 무조건적인 그런 얘기입니다. 뭐가 들어가는 게 좋겠어요? 자, since가 나와 있습니다. 뭐뭐 이래로 그런 뜻이죠. 만들었어요. 뭘 만들었습니까? 온라인 마켓플레이스. 아, 좋았어. 온라인의 시장 있죠? 자, 이것에 창조가 있었습니다. 그 이래로 고객들이 보이는 성향은 어때요? 자, 고객들은 대개, largely는 크게가 아니라 mainly의 뜻이에요. 자, 고객들은 대개 요거 했어요. 됐습니까? 오케이. 고객들이 무조건적이었을까요? 아니면 뚜렷해졌을까요? 아니면 미묘했을까요? 아니면 영리했을까요? 아니면 마지못해서 뭐뭐 했을까요? 자, 투이어를 하는 데 있어서 make a big purchase입니다. 큰 구매를 하는 것이죠. 뭐 없이 큰 구매를 하는 거예요. 바로 conducting 하지 않고 이런 얘기예요. 뭘 수행하지 않습니까? research를. 그 research가 어떤 research인데요? 제품의 바로 순위, 평가, 등급. 됐어요? 제품에 대한 고객 평가와 관련된 리서치를 수행하지 않고서 큰 구매를 하는 데 대해서 어떻습니까? 당연히 망설이게 됐죠. 온라인 마켓플레이스는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그죠? 네. 평가가 쭉 나와 있잖아요. 자, 물론 이제 21세기에 안타까운 얘기입니다만 work ethic이라고 하죠. 우리가 work ethic이라고 해가지고 비즈니스에 그런 어떤 도의 있잖아요. 상도덕, 상도의 이런 것들은 뒷전이 된 지가 이제 굉장히 오래됐기 때문에 특히 이제 이 우리나라에서 그런 것이 심한 것 같아요. 서양 사람들은 그나마 그게 좀 덜한데 이제 신흥 발전 국가 같은 경우에는 경쟁이 너무 치열하기도 하고 게다가 윤리의식 자체가 그들보다 좀 빈약한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어떤 평가 자체도 조작을 굉장히 많이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 온라인의 그 의류 판매 그런 어떤 사이트들 같은 경우에 후기 조작을 해가지고 얼마 전에 사회적으로 이슈가 된 적도 있고, 그 다음에 뭐 그 이 저희 같은 강의 같은 경우에도 그런 것이 굉장히 심하다라고 추정은 됩니다. 물론 뭐 이제 그 증거는 없기 때문에. 그리고 실제로 걸린 업체들 있죠. 그래서 시정 요청을 받고 신문에 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추정이 아니라 사실은 사실에 기반한 그런 발언이 되겠네요. 그 EBS는 그럴 수 있나요? 저희는 전혀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끔은 좀 답답하기도 해요. 그죠? 그래서 아이고 참 그죠? 야 이런 거 좀 지우면 안 되나? 뭐 이런 생각이 이제 들 때가 저도 있는데요. 근데 사실은 건강한 거죠. 그러니까 피드백이 일방적으로 뭐 북한도 아니고 100%의 찬성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죠? 일부의 부정적 피드백은 나를 성장시킬 수 있는 기회니까 그런 것들을 통해서 저도 여러분들이 주시는 피드백들을 굉장히 면밀하게 잘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부정적 피드백이 뭐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일부 이렇게 올라오게 되면 마음은 일단 아프지만 그걸 보면서 아 내가 이제 이런 부분을 더 가다듬고 개선해야겠구나 뭐라고 생각하고 더욱더 열심히 이제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 오히려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는 것이 좋겠고요. 저는 그래서 그 요즘에는 그 저도 이제 그 물건을 살 때 이런 레이팅 같은 걸 볼 거 아니에요. 볼 때 부정적 피드백이 있는 곳을 오히려 더 좋아해요. 저는 부정적 피드백이 없다는 얘기는 뭐죠? 전부 다 삭제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여러분들도 현명하게 구매 행위를 하실 때 좀 한 번쯤은 고려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시면 다시 돌아가서 온라인 마켓플레이스 같은 경우에는 그 뭐랄까요? 뭐 후기들이 이제 쭉 있기 때문에 상품에 대한 후기들이 쭉 있기 때문에 그것을 고려하지 않고 그저 수행하지 않고 구매하는데 어유 머뭇거리죠. 그래서 정답은 당연히 reluctant가 되는 게 맞아요. 이해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러시면 136번의 정답은 C번으로 정하면서 넘어가죠. 37번입니다. ABCD의 선택지는 모두가 다 품사가 같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after가 나와 있는데요. after는 뒤에 주어동사가 오든가 명사가 오면 되겠죠. 왜냐면 전치사 접속사 동일형이니까. 주어동사의 구성 가능성은 제로입니다. 여기에 동사가 오게 되면 주어가 없는 셈이니까 안 되겠죠. 자, 그러면 결국은 뭐다? 이거는 지금 전치사 after인데 전치사 이하에 뭐가 나왔다는 얘기예요? negotiating이 이미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동사는 안 되니까 두 개 지우고 형용사가 ing를 수식할 수는 없잖아요. 결국 수식어구를 찾아라 라고 하는 문제라고 했을 때는 부사에다 답을 쓴다. 5초짜리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정답을 D번에다 여러분들 쓰시면서 마무리 지으시면 되겠고요. 자, 해석만 해보시면 되겠네요. 협상합니다. 뭐를요? 자, 바로 merger, 합병이죠. 자, 그래서 multi-million dollars라고 하니까 어우, 꽤 큰 돈이네요. 자, 그러니까 커다란 합병을 성공적으로 협상을 했어요. 그 다음에 두 회사들이 어떻게 했나요? 발표했습니다. 자, 뭐를요? 자, 성명서. 됐죠? 자, 그래서 공식 성명서가 되겠습니다. 자, cooperative는 자, corporation에서 나왔죠. 자, 협조, 그죠? 와 관련된 자, 그런 그 성명서, 공식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137번 문제는 여기까지 하시면 되겠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자, 8번으로 가시면 ABCD의 선택지는 또 자, 전치사로 깔려 있습니다. 자, 이건 전치사 플러스 명사의 구조가 맞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자, 알맞은 전치사를 찾는데 아, towards는 굉장히 쉽죠. 두 개만 기억하면 되니까. 하나는 방향이에요. 어디 어디 쪽으로 이런 얘기죠. 근데 두 번째 기억하셔야 돼요. 자, 두 번째는 시간의 개념이 있습니다. 언제 언제 즈음에 towards the end of the month 이렇게 얘기하면 자 월말 경에 월말 즈음에 이런 뜻입니다. 분명히 조만간 요거 시험에 한번 나올 것 같으니까 토익에서 몇 차례 다뤘었거든요. 여러분들 그래서 첫 번째 뜻만 알지 마시고 두 번째 뜻도 기억을 해두시라고 강조드리고 싶고 비사이드는 이미 했죠. 위치 전치사입니다. 온투도 위치 전치사인데 요거는 위로라고 하는 자 의미가 되겠고 얼롱은 어디 어디를 따라서 쭉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자 가볼까요? In order to 뭐뭐 하기 위해서 자 요거는 in order가 앞에 붙으면 부정사는 무조건 부사의 용법이 된다라고 했고 자 그래서
자, 부정사의 맛이 없어진다 그랬죠? 부정사는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어느 위치에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어순에 의해서 역할이 결정되는데 얘는 딱 역할을 정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자, 부사적용법이고 의미는 위하여다. 이렇게 여러분 정리해 두시면 자, 부정사를 훨씬 깔끔하게 처리할 수 있는 자, 그런 방법이 되겠죠. 동의어 표현으로 여러분들 so as to 알죠? 자, 그래서 시험 보러 가시면 이제 요 자리에 빈칸을 주고 동사 원형을 찾아라 라고 하는 문제로도 어형 문제로도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부정사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인어도가 붙어 있으면 뭐 여러분들은 바로 반응이 아, 저건 수거 표현이야. so as가 보이면 바로 수거 표현이야. 이렇게 아셔야 되겠습니다. 확실하게 합시다. 뭐를요? 자, 재정적인 미래가 되겠죠. 이것을 갖다가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투자회사가 움직이고 있어요. 어느 쪽 방향으로? 바로 securities와 bonds의 방향으로. 그런데 쉽지가 않아요. 자, bonds는 채권인데 securities는 뭐야? 보안? 이거 뭐지? 여러분들 and를 우습게 보지 마세요. 알겠죠? and는 두 개를 병렬로 연결하는 거니까 얘가 채권이면 비슷한 거겠죠. 모르면 퉁치고 넘어가세요. 이건 보안의 뜻이 아니죠. 적어도. 자, 채권과 자, 병렬의 구조가 되려면 증권의 뜻이에요. 제가 요거는 강의 중에 그 이 예상 문제 풀이 특강을 통해서도 한두 번 정도는 강조를 한 바가 있는데 가끔 토익에서 securities가 그렇게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나가시다가 현대증권에서 제가 봤는데요. 현대증권하고 밑에 영어로 이름이 써 있더라고요. 현대 securities라고 써 있어요. 그래서 securities는 복수로 쓰게 되면 증권의 뜻이 있다는 거를 지금부터는 알아두시는데 만약에 시험을 보러 가서 몰랐다라고 하더라도 and면 그냥 퉁치고 끝. 알겠죠? 차라리 모르면 안 하기. 알겠죠? bonds 쪽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moving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는 아이디어가 어느 방향으로 움직이다잖아요. 그러니까 어디 어디를 따라서 움직이다, 옆에서 움직이다, 어디 어디 위로 움직이다는 지금 문맥상 맞지 않아요. 알겠죠? 자, rather than은 뭐뭐라기보다는 오히려 수거죠? 자, more volatile stock market 이렇게 되겠습니다. volatile이라고 하는 것은 휘발성의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날아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가변적인 그런 의미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쉽게 변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변동이 심한 주식시장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채권이나 증권시장 쪽으로 자 파이낸셜 퓨처를 갖다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가 되겠어요. 이해됐습니까? 오케이. 자 139번이고요. ABCD는 모두 ED형으로 돼 있고 자 의미는 서로 달라요. Interrupt라고 하면 잘 아시죠? 토익에서 워낙에 중요한 단어니까 방해 중단하다. Discourage는 낙담시키다. Avoid는 회피하다. Disagree는 동의하지 않다겠죠. 자, 그렇게 되면 이제 어떤 단어가 들어가는 게 맞겠어요? Investors가, 투자자들이 어떻습니까? 자, 요렇게 되지 않는데요. 바이어는 무엇입니까? Countless construction delays가 되겠습니다. 수도 없이 많은 공사의 지연이 되겠습니다. 자, delays는 동사명사 동일형인데 여기 명사자리고요. 자, 무엇 때문에 발생했어요? delays가? 바로, 아, sorry. 죄송합니다. 자, 무엇 때문에 자, 이것에 의해서 요거 되지 않을까요? 자, 바로 원인이 나옵니다. 많은 이점들이 있어요. 자, 어떤 이점들이에요? 바로 residential community. 자, 그러니까 자, 지역 사회가 어떻게 됩니까? 바로 얻게 될 혜택이 정말 많기 때문에 지연이 있어요. 그 지연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아요, 안 받아요? 투자자들이? 뭐 글쎄 공사가 지연돼도 아유, 그래도 화를 안 내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낙담하지 않습니다로 가는 것이 자 맞겠습니다. 자 이해가 되셨습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투자자들이 중단 방해가 되지 않는다. 그죠? 투자자들이 사람인데 어떻게 중단되고 방해돼요? 그죠? 그죠? 말도 안, 중단되는 건 말도 안 되는 거고요. 투자자들이 회피되지 않는다. 투자자들이 불일치되지 않는다. 자 뭐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이 되겠고요. 자 그래서 낙담하지 않는다가 답이기 때문에 B번입니다. 자, 이제 한 문제가 남았는데요. 전문 용어로 이제 돛대라고 하죠. 자, 마지막 한 문제가 남았습니다. 자, 화면 보시고 가시죠. ABCD의 선택지가 품사와 같진 않아요. 자, 그런데 주어 동사가 지금 두 개가 연결이 돼 있죠.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접속사가 필요하죠? 안 되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 be concerned about 뭐뭐에 대해서 염려 걱정해요 라고 해서 무조건 A에다 답쓴 친구들이 틀림없이 저는 있을 거라고 봅니다. 자,
너무 속단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인과관계를 따져보고 답을 썼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토익에서 가장 제가 사실 기존에 많은 분들이 좋은 강의를 해주고 계시지만 강의자분들에게 좀 당부드리고 싶은 내용이기도 하고 저도 조심하는 부분이기도 한데 무조건 토익에서는 이거니까 이게 답이야. 이런 식으로 가르치는 것은 학생들의 장래 미래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요. 그들의 영어 실력에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자, 이런 개념일 때 이게 답이야 라고 알려주는 것이 맞겠죠. Be concerned 하면 무조건 about이 답이에요. 자, 넘어갑니다. 이런 식으로 자꾸 강의를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오답률도 올라가고요. 영어 실력도 늘지 않아요, 사실은. 자, 정확하게 합시다. 알겠죠? 자, 그래서 be concerned 하면 about 오죠. 자, 그런데 기본적으로 주어 동사가 오면 올 수 없는 거잖아요. 맞죠? 자, 그러니까 항상 자, be concerned about이 맞는데 뭐뭐에 대해서 염려 걱정하다 일 때는 명사가 온다는 사실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도 그런 강의들이라든가 혹은 그런 식의 영어 교육을 오랫동안 받아가지고 와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콘서트도 하면 오바웃 이러고 답 쓰신 친구들이 틀림없이 있을 거예요. 저는 원칙을 여러분께 전달해드렸죠. 항상 품사부터 따져보시라고. 그렇게 따지시면 실수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자, 그래서 주어동사, 주어동사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 자리는 접속사 자리입니다. 그러면 감히 이 자들이 어떻게 오겠습니까? 그러면 when이 이끄는 절이 오는가, 대시 이끄는 절이 오는 건데요. 자, 여러분들 when이 부사절로 사용되면, 그죠? 이하에는 뭐가 못 오죠? will 플러스 동사 원형이 올 수가 없죠. 맞죠? 예. 시간과 조건의 부사절 안에서 현재는 미래를 대신하니까. 됐어요? 오케이.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 안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짧은 해설이 되겠죠. 근데 이걸 모르면 가져가야 돼요, 결국은. 언제 누구누구가 뭐뭐 할지를 염려 걱정한다. 이렇게 가야 되고 이거는 that 이하의 사실을 걱정한다. 이렇게 여러분 가셔야 됩니다. 자, 가시면요. 월터라고 하는 사람이 좀 더 염려 걱정을 하고 있는데요. 자, 뭐 때문에 그래요? 자, gas station franchise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주유소 프랜차이즈가 어떻게 되죠? 실패하죠. 언제 실패할지를 걱정해요? 아니죠. 실패할까 봐 걱정하는 거예요. 자, 시점이 언제죠? 바로 가스 값이 많이 올랐나 봐요. 자, 그 이래로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이해되셨어요? 오케이? 그래서 자, 결과적으로 여러분들 자, 정답은 D번에 that이 되는 것이고요. 자, 사실은 우리가 지금 that, er을 걱정한다라고 번역은 했지만요. 엄밀하게 보면 BPP가 수동이기 때문에 여기에 that은요. 여러분들 뭐예요? 이유의 부사절이에요. 이유의 부사절. 그래서 뭐뭐 때문에 걱정합니다라고 번역하는 게 정말 정확한 해석이고요. 보통 사람의 감정을 나타내는 그런 형용사가 나오게 되면 이하에는요. 여러분들 because 대신에 that을 쓰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자, 그리고 요 that은 생략되는 경우도 상당히 자주 있답니다. 자, 잊지 마시고 자, 그래서 이유로 번역하는 게 맞지만 한국말로 자연스럽게 하다 보면 뭐뭐를 염려 걱정합니다라고 번역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를 뭐 목적어절의 접속사로 여러분들이 보통 번역해도 글을 읽고 이해하는 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어요. 하지만 여기는 지금 이유가 나와야 되는 것이지 뭐뭐 할 때 염려 걱정했다가 말이 안 되는 것이고 만약에 when절이 만약에 명사절이라면 의문사가 이끄는 절은 명사절이 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언제 fail할지를 걱정한다가 되는 건데 자 그래도 여러분들 안 되긴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해되셨죠? 오케이. 자 그래서 자 대디아 때문에 걱정한다. 가장 문맥상 적절한 접속사는 D번으로 선택을 하시는 게 맞겠어요. 자 구조문법 어휘라고 하는 여러분들 원칙을 적용해서 문제풀이를 하시게 되면 엉뚱하게 be concerned 하면 about이 답이야 라고 하는 자 어떻게 보면 참 한심한 자 그런 발상들에서 우리가 좀 벗어날 수 있는 거니까 자 그래야 실수도 줄이고 결국은 실수가 줄어야 여러분들의 실력이 제대로 반영된 점수를 받을 수 있잖아요. 그죠? 늘상 공부한 만치 효율을 거두지 못하는 것은 그런데도 원인이 있습니다. 자, 문제풀이의 과정들을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해가시는 게 좋겠어요. 자, 여기까지 해서 자, 네 번째 강의도 마무리를 지어보도록 합니다. 자, 이제 part 5가 이제 다 끝났어요. 자, 어떠십니까? 좀 나름대로 획득한 것들이 좀 있으신가요? 그렇죠. 강의를 듣고 아무도 얻어간 것이 없는 것 같아. 이러면 정말 저도 서운하겠죠. 자. 여러분들 많은 것들을 얻어가시기 바라고요. 자, 그러시면 네 번째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